사연 보겠습니다. 사망한 아버지 토지, 논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를 했고요. 그런데 직접 경작을 하면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서 주소가 따로 돼 있다고 감면이 안 된다고 해서 상속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농지 원부를 가지고 계신 엄마의 단독 이름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엄마는 세대주, 오빠는 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 보상이 나와서 등기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만 이전을 해야 하나요? 혹시 엄마의 오빠나 딸인 제 명의로 공동 상속을 받으면 감면 받은 걸 토해내야 되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각각 받으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 돌아가신 아버지의 토지, 이제 논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했고요. 토지 보상이 나와서 등기 이전을 앞두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질문이 여러 개니까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직접 경작을 해야 되지만 이제 결혼을 해서 주소가 따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셨고 농지 원부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 이름으로 납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나요? 네, 지금 그 주택이 아닌 다른 그 토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세가 지금 그 취득세 등록세 갖고 4.6%를 내야 되는데요. 지금 그 2년 이상 작용 농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전답 임야 과수원 목장 용지입니다. 아니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50% 감면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50% 감면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본인의 주소지, 그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하고 그 다음에 농지나 임야의 그 소재지하고 그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이 땅은 시군구, 말하자면 파주하고 파주시하고 연천군, 그거는 농지 그 같은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 감면이 되고요. 만약에 양주군도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되는데 만약에 동두천 시다 그러면은 있다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0km 이내에 있는 농지나 임야를 같은 취득할 때 그러면은 취득세 감면이 주는데요. 지금 게시판 사연에서 그 어머님이 2년 이상 작용을 한 농지 원부가 있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은 농자재 구매라든지 비료 구매 내역서 같은 걸 다 해서 아마 취득세 감면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게 동거 가족 중 1인이 그 2년 이상 작용할 때에는 그런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동거 가족 중에 그 해당이 되는 게 배우자하고 그다음에 직계 비속입니다. 따라서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하고 그다음에 아들 같은 동거 가족이기 때문에 되고요. 따님은 지금 출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동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만약에 등기를 갖다 같이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 작용을 하신 그 어머니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를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등기를 할 때 본래 그 상속인들 어머니 말고도 오빠나 자신의 그 명의로 하게 되면 다시 그 감면받은 취득세를 토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머님하고 아드님은 오빠는 괜찮고요. 본인 것만 다시 그 아까 4.6%에 대한 취득세에서 취득록세에서 2.3%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그 비율만큼은 다시 반납을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취득세는 그렇게 됐고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도 여쭤보셨잖아요. 양도세 같은 경우 뭐 이제 여러 명 이름으로 하면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맞나요? 네, 지금 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그 양도 차익이 생겼을 때 거기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지금 어머님이 양도 차익이 그 양도할 당시 금액하고 취득할 당시 금액하고 차익이 거기에 따라서 뭐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다음 필요경비를 다 제하고도 양도 차익이 만약에 1억 2천이다. 그럴 때에는 1억 2천에 대한 세율을 갖다 적용할 때에는 만약에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요.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거기다가 지방세 10% 더하고요. 근데 만약에 인별로 해서 세 사람으로 나눴을 때 1억 2천에 대한 양도 차익이 4천만 원씩 세 사람으로 하면 4천만 원씩 세 사람으로 했을 때
4,6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요.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15%의 세율을 적용하면은 그러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이게 토지 보상을 이제 토지 보상이 돼서 이제 등기 이전을 앞두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좀 땅을 이제 논으로 돼 있는 토지를 샀는데 여기가 좀 대규모로 뭐 개발이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어떤 이런 곳만 좀 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아, 그거는요. 지금 이제 법이라는 게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뭐 1년 이내에 뭐 거주하거나 그다음에 아까 자격론 그러니까 2년 이상 그러니까 취득일 현재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자격을 해야지만이 아까 취득세 감면을 주듯이요. 일정 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농지도 8년 이상 자격을 했을 때 양도세 뭐 비과세 요건이 있는데 전체 비과세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거기에다가 자격을 하거나 농사를 져야지만이 그러한 취득세 감면도 있고 양도세 감면도 있기 때문에 투기를 하려 그러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건 투기로 볼 건지 투자로 볼 건지 그거는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면 좀 길이 보이겠죠? 부동산은 항상 현장 확인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좋은 조력자를 만나면은 항상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200만 원이면은 집 한 채를 산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근데 지금 200만 원이면은 뭐 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앞에 여의도 땅콩밭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땅이었는데 지금은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언제든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부동산에 발품을 팔고 투자하시면은 언젠가는 좋은 그런 결과를 낳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 내용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취득세 감면 농지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사연이었고요. 우선 자격 농민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등기도 이제 같은 명의로 해야 그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격 농민의 조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제한이 되고요. 단지 이제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때 양도세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는 인별 산정이 돼서 양도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으니까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해서 감면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